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R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V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제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아, 자, 우선 멤버들 박수 먼저 한번 쳐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짝짝짝짝! Butterfly Getaway with BTS. 어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어떠세요 여러분? 밖에 그러니까 와 있는데 시원하네요. 선선하니 좋네요.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캠핑 온 느낌. 아, 캠핑 오고 싶은 그런 현장인데 캠핑카. 네. 또 BTS와 아미가 함께 떠나는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는 이 Butterfly Getaway with BTS. 또 준비해주신 네이버 9개 감사드립니다. 와. 사실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 지금 오늘 공개된 신곡이죠. Permission to Dance의 무대를 전 세계 최초 공개한다. 와우. 자, Permission to Dance 어떤 곡인지 일단 각자 느낌대로 한 단어씩 짧게 한 단어로만 해볼까요? 네. 한 단어. 뭐 Enjoy. 모두가 즐기는 Campfire. 오. Fighting. 하이틴. 하이틴. 어, 자유. 자유. Movie. 아, 영화. Movie. 오. 이런 느낌의 곡인데 우리 지민 씨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엄청 뭐 거창한 또 그런 노래가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쉽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고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라는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뭐 현실에서 부딪히고 힘든 하루를 보내더라도 춤만큼은 누구든지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춰도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춤추면 돼요. 그렇죠. 네, 오늘 낮 1시에 발매가 됐으니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또 몇 번씩 벌써 다 듣고 춤추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마스터. 네, 오늘 보여드릴 무대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미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과 언제처럼 되게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재밌게 놀아주셨으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국 씨 어떻게 놀면 좋을까요? 딱히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나오 딱 켜놓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 토크쇼 뒤에 라이브가 이어져 있는데 총 3곡 준비했고요. 일단은 Permission to Dance 하나랑 나머지 두 곡이 있는데 이거를 뭐 스포를 해볼까요? 살짝만 해주세요. 살짝만. 제일 어려운데 저는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싶네요. 사실 이제 뭐 이제 이 날은 지났지만 이제 여름을 향해 오지만 되게 오랜만에 이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노래 좋죠. 준비해본 곡이 있죠. 그쵸. 야외에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이거는 뭐 1년 내내 어느 계절에 들어도 되게 좋은 노래라. 되게 오랜만에 스포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할까 했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스무스하게 스포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A Butterfly Getaway with BTS 여러분 한번 떠나볼까요? 여기가 바로 네이버 Now. 색깔도 네이버야 지금. 잔디 색깔. 네이버와 함께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어떤 코너죠? Back to the now. Back to the now. Back to the now. Now가 뭡니까? Now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지금이 모여서 여기 지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순간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거창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네이버랑 저희 네이버 나오는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거창하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Yes. 과거의 어떤 순간에 나를 소환해서 그때 나로 멤버들과 대화를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네. 15살에 지민이를 소환을 해. 네네. 그런 지민의 15살 상태에 몰입을 해서 그때의 말투와 표정, 눈빛까지 살려서 저희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15살 때 기억나요? 15살 지민이가 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아니에요, 15살이면. 2학년입니까? 2학년.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이죠. 자, 지민 씨 뭐 15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지금 뭐해? 어디야? 어디 있어? 우리 지민이? 15 지민이? 지금 학교에서 딱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딱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15살인데 너무 능글맞는 거 아니야? 너무 대답을 잘 못하겠다 이거. 큰일 났네요. 네. 네, 일단 여기 보면은 질문 등 상자가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상자에서 질문을 하나씩 뽑아볼 건데 몇 살에 나를 이렇게 소환할 건지 다들 한번 이렇게 정해봅시다. 몇 살이 보고 싶은지 각자 추천. 제 생각에 그냥 우리 빅히트 처음 입사한 연도로 맞추시죠. 아, 그때요? 통일로?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봐야. 아, 근데 저는 근데 20살이라 아니, 저 다 컸을 때였어가지고. 형만 2살 하실래요? 저 2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2살이면 말을 못하잖아. 2살 뜬해! 저 2살로 하시죠. 네, 저 2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갓 상경했던 이제 18살. 저도 17살 하겠습니다. 잠준이는 상위 모의고사 0.1% 들었던 그때로 돌아가시죠. 15살 하겠습니다. 15. 전 16 하겠습니다. 16. 16이요. 저는 전 몇 살 할까요? 한 8살?
여덟 살 좋다. 배드민턴 동메달 땄을 때 언제예요? 테니스 동메달 말고 임마. 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몇 살이죠? 12살로 가겠습니다. 저 몇 살로 갈까요? 지민이는 안 갔으면 좋겠네. 7살 어때? 지민이는 AO 내가 누구 시절로 가면 어떨까요? 오케이 좋다. 19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진행 방법은 여러분들 나이가 정해지면 최면 걸듯이 손가락을 튕겨서 한 명씩 이제 소환을 하면 되고요. 소환대 꼬꼬마 시절 멤버는 그때 모먼트를 잘 살려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소환할 멤버는 제가 한번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돌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아유 다 됐죠. 대답은 악으로만 합니다. 자 슈가 형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케이 돌아가자 먼저. 아, 슈가. 아, 고유 슈가 시작을 끊어보자. 행님이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지금. 아, 형 몇 살이야? 18살? 18. 자 한번 뽑아볼까요? 자 지금 슈가 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뽑아주시죠. 돌아갔어요. 18입니다 형아 2010년이가 와 2010년 11월 아 슈가야 친구들이랑은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 아 저는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미래 관련된 뭐 죄송할 것까지 아니고 저는 미래가 좀 걱정돼가지고 미래 관련된 이야기 머리할 때 아니야 왁스 발라가지고 그 저희 학교가 닭볕을 그 학교가 그 옆 뒷머리가 있으면 안 됐어. 옆 뒷머리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위로만 솟았구만.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투블럭을 해서 갔는데 이게 머리가 흐른다 해가지고 요 기준대로 또 밀고 윤기한 머리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만 머리가 남아 있었어가지고 원래 반사 할 수 있는 머리가 그것밖에 없었어. 돌격 머리였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머리가 그 올리는 것밖에 없었어. 질문 하나 더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두 개씩 뽑자 두 개씩. 자 윤기야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뭐니? 18살 때면 제가 그 고1 때 그 서울시장배 농구대회를 나갑니다. 네, 그때 이제 우승을 했던 처음 한 건데? 슈팅가드 그 있습니다. 그 강북을 빛낸 학생들. 자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아 2011년인가 네. 아니, 눈빛이 똑같아. 아 2011년인가 이거. 아, 자, 이제 윤기 형이 한번 지목을 해봅시다. 윤기 두 살 진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궁금하지 이거. 뭐 거의 말도 못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을 수 없지 이거. 올게 왔구만. 네. 자 레드 선. 자 들어갑니다. 레드 선. 두 살 눈빛이 저래. 두 살 진이야 두 살 진. 친아, 네 인생의 좌우명이 뭐야? 유치원 재패. 유치원이요? 와 저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네 이거. 이게 질문이야. 예 그러시죠. 이게 질문이야 한 거야? 뭐 크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하나 둘 셋 레드 선. 지목해주세요. 자 빠르게 갑시다. 다음 멤버. 자 종우씨. 예. 15살 그 사슴 눈망울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천국이 울어? 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뭐. 자 질문 들어갑니다. 아닌데요. 누가 지금 너의 꿈은 뭐야? 저는 데뷔하는 게 꿈입니다. 너무 자신감의 차이인데. 야, 자 목소리, 다시 돌아올게요. 목소리 톤이 왜 이렇게 나죠? 오케이. 달라진 게 없어. 다음. 자신감 있어요.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민 씨? 네 갔다 올게요. 자. 자체. 에이 형 내가 누구? 아니야 힙합 눈빛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19살 지민아. 그때 지민이 이렇게 걸었어. 뭐 지민 눈빛이 힙합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돌아올게요. 자, 19살의 지민이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아, 매력 담당 지민씨 아 서고 싶은 꿈의 무대 있어요? 서고 싶은 무대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미래에 우리 멤버들이랑 주경기장에서 공연 한번 할 수 있으면 주경기장 그때 공연하지 않았는데 야 무슨 악스만 가도 좋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아니었나? 단독 공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이홉이 우리 꿀 FM이라는 토크에서 대상 한번 얘기했다 말이야. 에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치. 그거. 아, 되게 혼났지? 어떻게 봤습니까 대신? 아 아니었어. 자 돌아오자 지민아. 오케이. 레드 썬 뭐였지 내가 지금. 넥스트. 자 넥스트 지목했어요 우리 지민 씨. 아 네 저는 그 또 제가 또 19세로 갔다 왔으니까 친구인 또 태영이의 과거를 또 봐야죠. 저 16살입니다. 진짜 말 안 듣게 생겼었는데 저때 그 뱅 헤어였을 때 앞머리. 네, 진짜 말 안 듣게 생겼었어.
아 진짜 비슷하다 표정. 형 밥 먹었어? 예 먹었는데요. 묻지 마세요. 태호야 게임해? 아 게임 좋은데. 태호야 질문할게. 우리 중에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지금? 아 떡볶이. 아 근데 그 매워서 싫어한데. 야, 네 김치 먹을 수 있나 김치? 김치 총각 김치밖에 못 먹는데요. 아 그 사투리를 쓰는 거야 많은 거야. 형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음식? 네 잡채 좋아하는데 잡채는 같이 먹을 수 있다. 누구랑 같이 먹고 싶은데? 저 키 큰 형이랑 먹고 싶네. 아 나랑 식성이 비슷하지. 자 돌아온다. 자 이제 자 BC가 다음 멤버를 지목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RMC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RM 알겠습니다. 가시죠. RM. 남준이 몇 살이지? 17살. 돌아가자. 레드슨. 안녕하세요. 내 형은 크게 안 달라져가지고 그대로 컸다 이 형은. 안녕하세요. 남준이 17살 때 내가 요즘 제일 자신 있는 걸 뭘까? 완전 랩이지. 힙합 좋아하고요. 아 그때는 이제 칠한 다 아니에요? 내가 짱 싫어 아니냐? 아 저는 힙합 좋아하고요. 네. 음악 좋아합니다. 그 랩 좀 들려줄 수 있나? 근데 이거 있었는데 이거 이산부터 압구정까지 후가에도 나왔어요 후가요. 나는 후가 열만 있어 뭐 이런 거 같아. 와 추억이다. 돌아오세요. 예 정신 차려. 바로 제이홉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제이홉 렛츠 고. 12살 제이홉 스마일 호야 기억하나? 스마일 호야 릴리 오레에서 공연하던 제이홉. 그때 테니스가 재밌어 아니면 춤이 재밌어? 그땐 테니스죠. 아 그때는 지금 너 말투 왜 그래? 너 사투리를 까먹었는데? 까먹었냐? 부인이야 어디야? 벌써 까먹었냐? 빨리 질문을 하시랄게요. 아이고 애가 패기가 넘치네. 기다려봐라. 또 느리네. 자 갑시다. 자 호비 나이 보물 1호는? 아 그때는 테니스 라켓. 아 테니스 라켓 근데 구하기 힘들었어. 고급 스포츠였지. 네. 테니스 맞아. 포즈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 지금 한 거? 좀 친해. 아 친해 역시 아 친해 역시 자세가 동상, 됐어. 동상 자 돌아오자. 자 돌아오자. 선 자 Back to the now. 과거의 멤버들을 정말 잘 만나고 무사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아 앞에서 소환을 해봤다면 아 이번엔 좀 더 깊게 한번 몰입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태영 씨, 제가 뭘 하죠? 바로 Inside Now입니다. Inside Now. 우리가 서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이제 보는 거죠. 저희가 한마디로 소울 체인징을 해서 바뀐 그 멤버의 마음으로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넘잖아요. 그쵸.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몰입할 수 있겠죠, 멤버들? 그렇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이제 누가 어떤 멤버로 체인징이 될지는 이제 멤버 뽑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앞에 보면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여기네요. 네. 한 장씩 뒤집어가지고 나오는 멤버로 인사는 나와 하면 됩니다. 오케이, 아니, 오케이. 뽑읍시다 바로. 오케이. 네. 형님요. 자 그냥 뽑읍시다 우리. 야 몰라. 제 거 뽑아주세요. 저도 하나 주십시오. 여기. 여기. 제가 바꿔? 만약에 본인이 걸리면. 아니 안 바꿔. 아 바꿔. 자 자막에 질문이 뜨면 내가 아니고 내가 뽑은 멤버인 상태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이제 호비 형 먼저 이렇게 한 명씩 쓱 들어갈까요? 제이홉 네. 씨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너무 잘생긴 분이시네요. 나야? 왜? 뭐야? 예. Yeah. 저는 너무 잘생긴 분이죠. 슈가. 아, 저는 더 잘생긴 분이죠. 존. 저거는 누구야? 근데 잘생긴 걸로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싸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요. 야, 거꾸로 듣는 거 오바지. 저는 요즘 이제 아주 포텐이 터졌죠. 저는 RM. RM 좋죠. 야, 저는 사진이 굉장히 섹시하네요. 지금 자, 이거 새로운 포토카드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 안 해도 JK, 오케이. 자 이제 각자 이 멤버가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가시죠. 내가 가장 자유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자전거, 한강에 자전거 탈 때. 네. 그 메이플 아세요, 메이플? 저 사투리 안 써요. 경기도 게임할 때 자유롭습니다. 저는 뭐 음악 작업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야, 너네도 자유로우려면 작업 좀 해. 안녕하세요. 작업 좀 해. 저는 운동할 때 그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아 그래서 운동해야지.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언제 자유로우신데요? 저 무대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 나 제이홉 텐션 어떻게 따라하지? 야! 전 역시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지민이야? 자, 저는... 다음 질문 하시죠. 네. 다음 질문. 행복할 때 내 모습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역시 뭐 작업할 때? 작업 좀 해. 아이 형 윤경 작업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뭐 나는 밥 먹고 작업만 하냐? 나는 뭐? 야, 전 역시 게임 할 때 인터넷 세상에서 난 너무 자유로워요. 나는 그 식물 볼 때 나무와 식물 볼 때.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제가 행복할 때는 우리 멤버들의 웃음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유해진 선배님 아니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형 더 깔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저는 그냥 멤버들이랑 여행 갈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서 멤버들과의 여행을 한 줄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쉬고 나서 제 거울 볼 때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외출할 때 내가 반드시 챙기는 아이템은? 나는 밖에 나갈 때 작업 장비가 없음 불안해. 작업 좀 해. 평소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 RM은 그 크로스백. 이거 없으면 불안해 불안해. 저는 그 도토리백. 저는 가령 안 들고 가면 되게 불안해요. 아니 카메라 가방이지. 지금 안 들고 다니고. 여기서 안 들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저는 사과즙이요. 자 질문 가시죠.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떠나는 여행이냐? 네네.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느냐? 야 이거는 멤버를 얼마나 잘 아냐. 그 확인을 하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자. 좋네요. 나는 이거 그 RM이 갔을 때 스위스와 그리스를 갔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 그리스 안 갔는데. 그 그리스 아니야. 이탈리아 아니냐? 이탈리아. 이태리와 네. 스위스를 갔을 때 나는 굉장히 짜여진 대로만 움직였다.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다 계획하고 갔다. 맞나요? 뭐 좀 맞죠. 적당히. 안녕하세요. 나는... 지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뭘 더 선호하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는 뭐 준비물이나 이런 걸 되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막상 여행을 갔을 때는 또 무계획적으로 가서 준비된 거 맞아. 가지고 가서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그 여행 떠나는 곳에서 밤에 작업을 합니다. 작업 좀 해. 우리가 작업 좀 해. 작업 좀 해. 작업 좀 해. 전 제이홉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오래 돌아다니면 좀 체력이 빨리 떨어지는 편이라 계획을 좀 세우고 딱 포인트 딱 하고 집에 돌아와야 돼요. 맞아. 그리고 혼자 빨리 자야 돼요. 안녕하세요. JK입니다. 저 JK는 그 여행이 전 그냥 돌아다녀요. 전국이 진짜 자유롭지.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저는 계획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촬영장이 뭐 부천에서 있다 그러면 부천에서 그냥 캠핑 가고 뭐 인천에 있다 그러면 그냥 인천에서 그 잡아서 그냥 캠핑 가고 그런 게 좋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계획을 세운 척하면서 자유로운 여행을 합니다. 네. 정확한데? 네. 아니야. 뭐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네. 한 다섯 개 세우면 두 개밖에 못해. 맞아. 멤버들이 다 정확히 잘하네. 하고 싶은 건 많아.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맞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과 관련된 자유인지.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음악이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그 정도로 미쳐있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로 미쳐있지 않아? 거의 뭐 뮤직이지만 라이브. 아니 이 정도면 뭐 영화 찍는 거잖아. 그 정도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아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정확했다 진짜. 와, 인터뷰 완벽하다, 정확한 진짜. 내용이었어. 야 와. 여러분 어땠어요? 그 남들이 설명해주는 나. 저는 지민이가 너무 저를 잘 알고 있네요. 그럼요. 전 일단 진영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영. 아 저 휴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아니 무슨 그 정도면 뭐 너무 깊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깊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딥하긴 하지 이 정도면은. 근데 번외로 이런 게 있네요. 정말 진짜 영화처럼 몸이 바뀐다면 이 멤버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요거 몇 명만. 저 있어요. RM 형이 돼서 턱걸이 24개 해보고 싶어요. 저는 24개. 너의 캡틴 코리아야. 저는 제이홉이 돼서 진짜 웨이브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땅에 딱 안 맞는 게 웨이브 한 번만 딱. 백 투 더 나우, 인사이드 아웃까지 토크쇼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 좀 되게 좀 솔직히 오글거리고 그냥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되게 친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멤버가 이 멤버들 서로를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이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말 멤버들에 대해 잘 이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멤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예전보다 좀 더 편해진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 또 이런 코너가 있는 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런 코너 하는 게 또 되게 오랜만이라서. 그렇죠. 네이버 나우와 함께 하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코너지 않았나. 네. 태형 씨 어떠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기로 또 멤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만나고 싶네요. 네, 동욱 씨 어떠셨어요? 네, 뭐 평소에는 이제 그냥 나답게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다른 멤버가 되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좋은 자세. 여튼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토크를 하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되게 재밌네요. 네. 자, 이제 우리의 본체 소울을 잘 장착을 하고 한번 라이브 무대를 한번 보여드리러 한번 배워줘.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본 게임이지. 아까 제이홉이 전체적인 주제가 여행이라고 스포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와 아미 여러분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곡 정국 씨가 알려주시죠. 네, 첫 곡은 일단 뭐 이때까지 안 보여드렸던 버터 이제 리믹스 버전이고 좀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 타고 여행 다니면서 들으면 정말 기분도 좋을 것 같고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또 봄날인데요. 우리 아미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도 최근에는 뭐 저희도 이 노래로 무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봄날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못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또 하루 빨리 아미 여러분과 만나는 그날 그런 봄날이 금세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담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은 최초 공개 네,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인데요. 춤을 춘다는 건 정말로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저희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저희 무대를 보고 즐거운 기분이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새로운 무대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A Butterfly Getaway with BTS.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여행 온 기분으로 즐길 수 있어서 오래오래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 준비해주신 네이버 나우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볼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이버 나우. To the boogie line!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Like a criminal undercover, gone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rochet stoll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at your hiding too. I got this super psycho, so to the party. Same step right left to my beat. With me, baby. Uh-huh. I know that I got it. Let me shake your stocky stri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ready, it. Smooth like butter. Hey, pull you in like no other. Uh-huh. Don't need no usher to remind me of got it bad. Ain't no other that could sweep you like a rubber. Straight up, I gotcha.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at your honey too. I got the superstar girl, so let's go.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Head like a moonrock in me, baby. You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ing cheap.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go. Let it go.
sky. Oh!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Oh! Warming up the party, get the right vibes. More like hey, haters. Fresh boy, pull up on one, lay low. Woo! All the players get moving when the bass low. Got an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One, ha, two, ha, three, let's go. Sidestep the left to my feet.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해석한 시간. 나는 우리가 믿다. 이제 얼굴만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 보냐. 말월에도 겨울이 와. 남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서울 열차. 네 손 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고 봐. 그리운 길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 그 봄날이 올까. 두고이 떠드는 자 긴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꽃이 떨어져요 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또 몇 밤을 더 세워요.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을 좀 더 머물러줘.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믿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 잊은 적이 없었지.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너 원망하기보다 더럽지. 심히 널 불안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으니까. 날 날아갈게.
어디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It's the third opinion When your heart stays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 way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To that feeling which is getting started And when the l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start to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And you say, I wanna dance to music, can't make a way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take a pass and live just like it could in the wrong and ever dancing for u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it go we know how to let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don't walk tonight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